대통령실과의 갈등 이후 수세에 몰린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충북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인데 가교 역할이 예상됐던 김용환 지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양강 구도를 달리는 안철수 후보가 충북을 찾았습니다. 예비 경선 여론조사 마지막 날 청주와 괴산, 충주까지 하루에 세 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이 국회 소수당이 된 건 수도권과 충청에서의 패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두 지역을 잘 아는 사령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이 지역구인 경쟁자 김기현 후보를 겨냥한 듯 중원 민심은 멀리 영남에서 알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도권을 지휘하려면 수도권 사령관이 있어야 됩니다. 중원을 지휘하면 중원을 아는 사람이 사령관을 해야지. 영남에서 어떻게 이 중원의 민심을 알고 수도권 민심을 알겠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까지만 해도 안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유난 연대, 윤핵관 표현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에 더해 나 전 의원까지 경쟁 후보를 돕기로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 고문을 지낸 김영환 충북지사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둘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친분을 자랑했던 두 사람은 원래 안 후보 방문이 예정된 오늘 괴산 중원대 행사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지사 측이 엿새 전, 안 후보 측은 행사 전날 밤 다른 일정을 이유로 갑자기 불참을 결정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안 후보가 충북을 도는 동안 김 지사는 오전에 서울 방송 출연을, 오후엔 농업 마이스터 대학 입학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서로 겹치는 일정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는 못 만나 뵙고 가지만 다음에 또 올 때 서로 시간을 맞출 수 있다면 또 인사드리고 가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김 지사는 안 후보 방문에 앞서 SNS에 자신과 안철수 후보를 함께 언급하며 행동에 금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니 윤핵관은 윤정권 약화를 목표로 한 저열한 프레임 씌우기, 대통령의 지지가 빠지면 총선 승리는 없다고 썼습니다. 대변인을 통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며 불화설은 부인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엔 또 다른 유력 주자 중 하나인 친윤계 김기현 후보가 충북을 찾을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와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